자, 오늘 업종 이커머스 긍정적 이벤트로 삼재하다 카카오와 네이버 종목인데요. 네, 오늘 뭐 또 이게 이슈가 뜨겁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베이 코리아 그 지금 네. 인수에 있어서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고 네.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게 결국은 처음에 시발점이 쿠팡이 상장되면서 이렇게 파급이 촥 생기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예 네. 이커머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떤 신사업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사업, 그렇죠. 산업으로 네. 발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통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유통 사업 자체가 그냥 큰 기업이라고 봐야, 그 비즈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전환점을 맞아요. 맞았다라고 네,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지금 지난주였죠. 지난주부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커머스에 대한 이 쿠팡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관련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상장 기업도 그렇고 비상장 기업인 뭐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네, 있는 네.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와 이제 신세계 그룹 간의 이 지분 교환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어느 정도 이 그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성화됐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쿠팡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선 쿠팡 같은 경우가 작년 이커머스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1위거든요. 네이버 그렇죠. 쇼핑이 1위고 쿠팡이 2등이고 예, 네. 쿠팡이 아마 3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2등으로 알고 있어요. 쿠팡이요? 아. 3등이 이베이 코리아. 온라인 유통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2등이든 3등이든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보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은 뭐 2등이든 3등이든 네, 네.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이 상장이 어떤 알리바바 이후에 외국계 기업의 상장이 두 번째로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산업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부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이 이커머스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각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재평가를 또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이 쿠팡 네이버는 이 플랫폼 자체거든요. 그렇죠. 쿠팡이든 이베이 코리아든 마켓컬리든 네이버를 통해서 그렇죠. 이 판매 부분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이버는 철저하게 중간자적인 플랫폼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쿠팡에 대한 상장 부분을 쿠팡 기업 가치가 아니라 그거에 비견되는 이 커머스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뭐 쿠팡보다 좋으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나 이 카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자회사 이 쇼핑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체적인 시총 가치도 높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신세 그룹과의 지분 교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오늘 또 주가가 좀 상승세를 맞아요. 보여줬는데 코스피 하락장에서 카카오만 빨간 불이에요. 네, 네,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수 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맞아요. 참여를 하고 네. 이제 뭐 신세계가 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신세계를 떠나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인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고 생각보다도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 더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 많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매수하는 관점도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